그 말은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고, 여기가 3일 수도 있지. 아니면 두, 다, 셋, 다 3일 수도 있고. 근데 옆에는 2가 보이거든. 그럼 여기는 몇개일까? 그렇지, 여기는 확실히 2겠지. 적어봐라. 왜 여기는 확실히 2겠니? 2층에 보인다는 거는, 여기는 지금 여기 3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면인지는 모르는 거야. 근데 여기는 면이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다른 여기가 이어야지 2층이 보이겠지. 맞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옆에서 보자. 이렇게 잡습니다. 몇 층부터 보이는지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습니다. 3층 보이고, 1층 보이고, 1층 보이지. 네. 이렇게 잡으면 3층 보이고, 1층 보이고, 2층 보이겠네. 맞지? 근데 여기 몇 개? 3층. 적어봐. 여기.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바탕 그림 완성했으니까 작품나 보면 몇 개인지. 몇 개? 그렇지. 봐봐. 아니, 네가 쌓아. 진짜. 앞에서, 봐봐. 이 쌓을 때는 항상 위에서 본 걸로 먼저 쌓고, 그 다음, 아, 여비거든? 그 위에서 본 걸로 먼저 만들어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거. 그럼 앞에서 보면 1층, 2층밖에 안 보이잖아. 근데 3층, 2층이거든? 그러면 앞, 위, 앞에 다 맞는지 봐봐.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문제가 또 뒤에서 또 나오거든. 봐봐. 그러면 여기고, 쌤 쌓기 나눠주는 거. 쌓기 나눠줄게. 그럼 요거만 만들어봐. 요거는 없어도 되겠지. 머리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앞, 위, 옆 순으로 쌓아주세요. 자, 위, 앞, 옆. 아. 필요한 사람 축하. 필요한 사람. 필요해. 그럼 다 필요해요. 이제 필요해. 이거 직접 쌓아보면 너무 힘들거든. 그럼 교체를 찾아봐봐. 그냥 개수만 재면 몇 개 늘었는지 잘 몰라. 네. 맞죠? 그럼 봐봐. 여긴 하나잖아. 네. 그럼 여기는? 여기가 지금 몇 개니? 이렇게는 세 개씩. 맞죠? 그럼 총 요 한 면을 보면 어떻게 돼요? 다섯 개씩 몇 줄이에요? 다섯 개씩 몇 줄 되니 지금? 둘러보면 두 줄이지. 그럼 봐봐. 이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되잖아. 아까 세 개였거든 여기가? 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지. 아홉 개씩 몇 줄이에요?
좀 이따가 이거 지금 이상 풀어라.